안녕하십니까. 불입원문의 불가사의 해탈경 유마경제 12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사의 품에서 문수사리가 말하였지요. 거산이며 동쪽으로 16항하사국을 지나서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나라들을 지나 수미산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부처님 명호는 수미등왕이며 지금 현재 그 부처님의 신장은 84,000 유순이고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으로 장엄되어 꾸며져 있어서 제일입니다. 어시장자 유마일 현신통력 즉시 피불 견 32,000 사자좌 고광엄정 레입 유마일실 제보살 대제자 석범 사천왕 등 석소 미견이라. 그때 장자 유마힐이 신통력을 놔두자 즉시 저 부처님께 32,000의 사자좌를 넓고 넓고 청정하게 장엄해서 유마힐의 방에 들여 보냈으며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과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이 아직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마힐이 신통력으로 32,000의 사자좌를 청정하게 장엄해서 유마일의 방에 들여보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32,000 사자좌를 들여보냈어요. 유마일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들여보내면 얼마나 컸었을까요? 기실광박 실계포용 32,000 사자좌 무소방에 그 방은 넓고 커서 각기 모두 32,000의 사자좌를 포용하고도 걸림이 없이 방해되지 않았다. 얼마나 크면 32,000 사자자를 보냈는데도 방이 좁지 않았을까요? 어비야 이성 근연부제 사천하 역불박책 실견 여고라 비아리성과 연부제 사천하도 역시 좁거나 답답함이 없이 각기 모두 마치 그전과 같이 보였다. 좁음이 없이 뭐 그렇게 했어도 그전과 같이 넉넉하게 보였단 얘기예요. 이시 유마힐 문수사리 취사자좌 그때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어요. 사자좌에 앉으십시오. 말했죠. 사자좌에 앉으십시오. 자 문수사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사자좌에 앉으십시오 했어요. 여제보살 상인구좌 당자립 신여피좌상이라 모든 보살의 상인들이 함께 앉으시어 마땅히 저 사자좌의 형상과 같이 스스로 몸을 세우십시오. 그 사자좌가 84,000 유순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앉겠어요? 그러니까 기득신승보살 즉좌변형 위 42,000 유순 좌 사자좌 제신발의 보살급 대제자 개불능승이라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42,000 유순으로 변하게 해서 화현이에요, 화현. 사좌좌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이나 대제자들은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42,000 유순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화현이에요.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시 유마이로 사리불 취사자자 사리불은 거사 차좌 고광 오불 능승이라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권했어요. 사좌좌에 오르십시오. 사리불이 말했죠. 거사여 이 자리는 높고 넓어서 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마일은 유사리불 위수 미등왕 열애장래 내가득좌 어시 신발의 보살 급 대제자 즉위 수미 등왕 열애 장래 유마일이 말하였어요. 오직 사리불이여 수미 등왕 열애에게 예를 갖추면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 새로 발심한 보살과 대제자들이 수미 등왕 열애에게 예를 하고 곧 사자좌에 앉을 수가 있었다 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유마경 제1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